말린 어깨를 해결하지 않고 팔뚝 운동만 하면 일부 탄력만 생길 뿐 팔뚝 위쪽 살을 제거할 순 없습니다. 이유는 말린 어깨로 인해 긴장된 어깨 주변 근육이 위쪽 팔 근육 쓰임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동안 삼두 운동을 아무리 해도 팔 라인에 변화가 없어 고민이었다면 이번 루틴에 집중하세요. 이번 루틴, 볼록한 위 팔뚝살을 정확하게 타격해 빠르게 제거하는 동시에 팔뚝살이 축적되지 않는 체형 으로 만들어주는 위팔뚝살 싹둑 잘라내기 루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와, 저 사람은 직각 어깨에 팔라인까지 똑 떨어지네 하고 부러워하신 적 있으세요? 신기하게도 직각 어깨와 일자 팔라인, 세모 어깨와 불룩한 팔뚝은 대부분 함께 세트로 가지게 됩니다. 두 부위가 세트로 움직이는 이유는 어깨 주변 근육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몸과 팔의 연결 부위, 어깨 주변 근육이 약하면 상부 승모근의 불룩함, 말린 어깨, 처진 어깨, 나아가 문제의 팔뚝 지방 축척까지 만들어냅니다. 당연히 반대로 어깨 주변 근육이 잘 깨어져 있으면 승모근의 과한 긴장도 팔뚝살의 축척도 줄어들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건 이번 영상의 주제, 팔뚝살, 특히 위팔뚝살의 진짜 원인은 팔의 부착 지점인 어깨 주변의 올바른 쓰임을 찾아야 팔 근육 전체가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충분히 사용되어 일자 팔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직각 어깨는 덤이고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루틴, 팔뚝 살이 찌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루틴으로 구성했습니다. 어깨 주변을 깨워주고 말린 어깨를 열어주고 특히 제일 두꺼운 팔 위쪽 둘레 지방을 활활활활 태워주고 짧아진 이두를 길게 늘려 늘어난 뒤쪽의 삼두 탄력까지 모두 찾을 수 있는 팔뚝 관리 올케어 루틴입니다. 이번 팔뚝 운동은 기존의 팔뚝 운동보다는 할 만한데 한 세트 하고 나면 딱잘 썼다 싶을 만큼 힘들고 하면 할수록 어깨부터 팔라인 까지 정리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마성의 루틴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번 루틴 들어가기 전에 4월 1일인 오늘은 4월 이달의 루틴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따스해진 날씨와 함께 이번 달 우리 지킴이 분들의 공통 목표는 오태를 방해하는 모든 부위를 공략해 3kg 빠져 보이는 날씬 오태 만들기입니다. 와! 상체 오핏을 방해하는 대표 부위, 팔뚝살, 뱃살, 어깨 라인, 등살, 나아가 아랫뱃살까지 한 요일에 한 부위씩 집중 공략해 갈수록 상체 라인이 잡힐 수밖에 없는 한달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올 봄, 여름, 가을에 바디건부터 오프숄더까지 마음껏 입으실 분들은 4월 이달의 루틴 꼭 함께 해주세요. 이번 달은 상체가 메인이지만 하체 운동도 최적의 구성으로 조합해 두었으니 하체는 어떡해요? 하는 분들은 고민 말고 믿고 함께 해주세요. 이달의 루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달력만 클릭하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고요. 이달의 루틴을 혼자 하기 어려운 분들, 의지가 약한 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많은 지킴이와 꼼꼼하게 관리해주는 매니저님이 함께하는 루틴 스터디에 도전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드디어 바로 우리 위팔뚝살 싹둑 잘라내기 하러 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이번 루틴은 ABC 3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동작 30초씩 진행하겠습니다. C코스에선 수건이 필요하며 수건이 없는 경우 쿠션, 요가 블럭, 폼롤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번 루틴은 팔뚝과 더불어 어깨 주변 근육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동작으로 어깨 주변 자극이 먼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는 방향성이니 그대로 지속해 주시면 됩니다. 루틴 시작하겠습니다. 말린 어깨를 열고 긴장된 팔 근육을 이완시키는 A코스입니다. 벽에 기대어 서서 팔은 W자로 만들고 준비합니다. 그대로 뒤통수, 어깨 뒷면으로 벽을 계속 밀어주며 기다리겠습니다.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가 심할수록 머리와 어깨 뒤쪽을 벽에 붙이기가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계속 밀어내는 힘에 집중하면 내 몸의 기본 정렬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머리는 그냥 밀기보다 턱을 당기고 머리의 아래쪽이 벽에 닿은 상태를 계속 유지해 주세요.
뒤통수와 어깨 뒷면으로 벽 밀어내는 힘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 내쉬며 팔꿈치 폈다 마시며 다시 접어줍니다. 라운드 숄더로 인해 팔 근육이 긴장될수록 팔꿈치와 손등은 벽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움직이는 동안 팔꿈치와 손등도 벽에 계속 붙이려 노력해주세요. 뒤통수 어깨 뒷면은 벽을 강하게 밀어내는 힘 유지. 팔꿈치와 손등은 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붙여만 주어도 충분히 좋습니다. 이번엔 양팔 어깨 높이로 곧게 펴서 기다리겠습니다. 손바닥은 바닥을 향하게 손가락 모두 붙여 손끝까지 뻗어내는 힘을 유지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팔은 그냥 펴는 것이 아닌 상부 승모근부터 어깨, 팔 상완, 하완, 손끝까지 모든 구간을 길게 늘리려 노력하며 강하게 뻗는 힘에 집중합니다. 양팔 손끝까지 펴는 힘 유지하며 호흡 내쉬며 손목 접었다 마시며 다시 손끝 펼쳐줍니다. 팔 근육의 긴장이 많을수록 손목 접을 때 불편함이 느껴지는데 이완의 신호이니 계속 진행해줍니다. 손목을 접고 펼 때에도 팔은 양쪽으로 강하게 펴는 힘을 계속 유지해주세요. 손끝 다시 펼쳐서 이번엔 호흡 내쉬며 팔 전체 위로 올렸다 마시며 내려주겠습니다. 많이 올렸다 내리는 것보다 양팔 손끝까지 곧게 펴는 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은 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고정, 양팔 곧게 펴는 힘 강하게 계속 유지, 복부엔 가벼운 긴장과 함께 팔을 위아래로 계속 움직여주세요. 팔뚝 위쪽 라인부터 어깨 라인까지 만들 수 있는 B코스입니다. 편안하게 앉아 상체 조금 뒤로 기울이고 팔 양쪽으로 곧게 펴 준비합니다. A코스에서의 정렬을 생각하며 벽 없이도 뒤통수 등 팔이 같은 위치에서 유지하려 노력해주세요. 그대로 양팔 밖으로 쭉쭉 펴는 힘을 주며 기다리겠습니다. 어깨 주변부터 손가락 끝까지 곧게 펴는 힘을 계속 주다 보면 갈수록 강하게 긴장된 부위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곧게 펴는 힘을 주며 점점 펴지는 내 팔에 집중해 주세요. 그대로 호흡 마시며 팔 앞쪽으로 이동했다 내쉬며 뒤로 이동해 줍니다. 턱은 당기고 복부엔 가벼운 긴장. 팔 앞뒤 움직이는 동안에도 양팔 손끝까지 강하게 펴는 힘을 유지해 줍니다. 앞뒤 움직임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팔뚝까지 쭉쭉 펴는 힘에 집중하며 이 힘이 풀리지 않는 범위까지만 앞뒤로 움직여 주세요. 양팔 처음 위치로 돌아와 이번엔 호흡 내쉬며 위로 갔다가 마시며 아래로 내려줍니다. 어깨 위치를 기준으로 조금 위로 올렸다 조금 아래로 다시 내려줍니다. 이때에도 중요한 것은 위아래 움직임보다 팔 곧게 펴는 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동작 중 승모근의 뻐근함이 느껴진다면 팔 위아래 움직임 범위를 줄이고 복부 긴장과 팔 펴는 힘에 조금 더 집중해주세요. 이번엔 호흡 내쉬며 뒤쪽으로 서클 그려주겠습니다. 복부엔 가벼운 긴장 유지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를 크게 그리는 것보다 팔뚝의 늘어남을 유지하며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턱은 당기고 상체는 넘어지기 전까지 뒤로 누워 신체 정렬을 한 번 더 찾아줍니다.
어깨 주변 뻐근함이 느껴져도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것이니 계속 진행해 주세요. 비코스 마지막 반대 방향으로 서클 한 번 더 그려주겠습니다. 예쁜 동그라미보다 어깨 주변 사이사이까지 양 방향을 향해 곧게 펴지는 힘에 집중해 주세요. 복부엔 가벼운 긴장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과 함께 네 팔이 자연스레 움직인다 상상해 주세요. 비코스보다 강하게 팔 라인을 다듬을 수 있는 C코스입니다. 수건 돌돌 말아 이마에 두고 편안하게 누워줍니다. 양손바닥 머리 방향으로 향하게 팔 펼쳐 준비해주세요. 양팔 바닥에서 떼고 어깨 높이까지 들고 기다리겠습니다. 당연히 팔은 어깨, 팔, 상완, 하완, 손끝까지 곧게 펴는 힘에 집중해줍니다. 엎드린 동작에서 팔을 들면 우리 몸에서 약해지기 쉬운 어깨 뒤쪽 근육이 개입되어 B코스보다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색하더라도 팔 조금 들고 양손 끝까지 강하게 뻗는 힘에 계속 집중해 주세요. 그대로 호흡 내쉬며 팔 하늘 방향으로 조금 올렸다 마시며 바닥 닿기 전까지 내려주겠습니다. 뒷목과 뒷등 라인은 불룩해지지 않게 완만한 커브를 유지하려 노력해주세요. 양팔 끝까지 펴는 힘 강하게 주는 동시에 양팔 위아래로 움직여줍니다. 복부엔 가벼운 긴장을 늘 챙겨주세요. 양팔 어깨 높이 유지, 그대로 호흡 내쉬며 머리 방향으로 올렸다 내쉬며 내려줍니다. 조금 힘들지만 라운드 숄더 교정에 어깨 라인까지 만들 수 있는 정말 좋은 동작입니다. 어색할수록 내 몸에 약한 근육이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이니 핵심 포인트에 집중하며 계속 동작 진행해 주세요. 호흡 내쉬며 뒤쪽으로 서클 그려주겠습니다. 아주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도 좋습니다. 겨드랑이 주변까지 양쪽으로 쭉쭉 늘어남을 느끼며 호흡 내쉼과 함께 자연스럽게 동그라미를 그려줍니다. 마지막 두 동작 남았습니다. 바로 이어 반대 방향으로 서클 그려주겠습니다. 팔 근육은 강하게 사용하는 것보다 길게 오래 사용할수록 굵어짐 없이 열이 탄탄한 팔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팔 내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너무 힘들다면 중간에 조금 내렸다 진행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팔 조금 올린 상태 유지, 그대로 호흡 내쉬며 상체 올리며 팔도 더 올렸다 마시며 내려줍니다. 상체 올라가는 동시에 팔이 더 하늘 방향으로 올라갈 때에도 팔 올리기보다 손끝 방향으로 팔뚝 곧게 펴는 힘에 집중해줍니다. 턱은 당기고 복부 수축, 내쉬는 호흡과 함께 상체와 팔이 가볍게 올라간다 상상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상 대부분의 시간을 보통 이렇게 팔을 내리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따로 운동을 챙겨주지 않으면 몸과 팔의 부착 부위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팔뚝살로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동안 방치해뒀던 약한 근육의 활성화를 위해 첫 일주일 동안은 매일 챙겨주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이후에는 내 운동 스케줄에 따라 등, 팔, 어깨 운동 하시는 날 앞에 한 세트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내가 평소에 이렇게 노트북, 컴퓨터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매일 한 세트 하시는 게 정말 도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달의 루틴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이달의 루틴만 진행하여도 뉴루틴까지 충분히 싹 챙길 수 있게 세팅해 두었으니 걱정 마시고 프로그램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벌써 1년 넘게 함께하는 루틴 스터디와 함께 많은 지킴이 분들이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 주셨어요. 내 몸의 변화는 한 번에 꽉 운동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닌 천천히 삶의 일부처럼 조금이더라도 꾸준히 할 때 몸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직 매일 운동하는 습관이 없어 고민이라면 루틴 스터디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도 효과 보장 루틴으로 찾아온 이진이었습니다. 짧지만 강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안녕.